제가 수학비형 이제 커리큘럼 가이드 시작합시다. 자, 제가 이제 TCC에서 장황하게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자, 이제 등급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름방학 뭐 하는지 그것만 좀 간략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 중반부잖아. 자, 지금 시험이 아마 이제 100이라고 이제 거의 한 달이 조금 안 되게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기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렇게 산만 아니자. 일단 이제 많은 기간이 남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이제 학생들 게시판에 글 쓰는 거 보면은 이해도 가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릴 때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잖아. 그러니까 입시라는 걸 하면서 어떤 좀 불안감이 있었냐면, 공부를 내가 하기는 하는데 과연 내가 지금 이게 이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 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는 거의 달력 성의자였거든요. 저는 달력에 다 X표시고 난리였는데, 계획도 많이 세웠었죠. 실패도 많이 했었고 성공도 많이 했었는데, 그걸 이제 지키는 에너지가 사실은 이제 어려서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 하라고 하면 나는 못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하루에 공부를 18시간, 19시간씩 했었거든요. 거의 아무것도 안 했어요. 밥도 안 먹었어요. 지금이야 저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막 살도 여기 삐져나오고 그러는데, 그때는 거의 이제 마른 상태로 이제 지속적으로 공부만 했거든요. 물도 안 마셨어요. 화장실 가기 싫어서. 근데 이제 어떤 좀 생각이 드냐면은, 그냥 이제 여러분 이제 어릴 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제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자, 일단 이제 여기 잠깐 보시면 이런 얘기 있어.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방법은 없어요. 이건 없어. 이건 불가능하고, 지금 여름방학이 되면은 현실감이 조금 부여가 돼야 돼. 그리고 제발 여름방학쯤 되면 정신병자도 많아지거든요. 약간 좀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게 약간 있어. 그러니까 뭔가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그 이상을 자꾸 믿고 그냥 쫓아만 가는 애들이 있는데, 자, 현실감 있게 생각하셔야 돼. 그니까 뭐냐면은, 나는 성적대가 별로 좋지 않은데, 아, 나는 한양대 의대를 가야겠다, 연대 의대를 가야겠다, 말도 안 되잖아. 그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지금 2, 3등급대인데 내가 한양대 의대나 연대 의대를 갈 수 있을까? 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가능도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일단은 그에 맞는 노력이 돼야 되고, 그거는 장기간의 노력이야. 근데 일단 이제 그걸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현실을 좀 다시 잡아 두신 다음에, 아, 내가 이 정도 이만큼 노력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오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약간은 좀 과도한 계획과 일단 더불어서 거기에 맞는 좀 목표로 다시 한번 재설정 좀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약간은 좀 긍정적인 건 좀 이런 게 있어. 시험 자체가 많이 어렵지 못하죠. 많이 어렵지 못하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면 실제 성적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지만은, 우리 현실감 있는 얘기를 조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 시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자신 약점 체크를 먼저 하셔야 돼. 자, 그 약점 체크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무슨 얘기냐면, 아마 마음속에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야. 자연계는 뭐 이런 거 있겠죠. 아, 미분은 여전히 미스테리야. 맞아. 계속 미스테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 공간도형은 공부를 하긴 했는데 시험 나오는 게 너무 달라. 맞아. 자, 그 다음 벡터 난 모르겠어. 당연하지, 그치. 자,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보세요. 자, 그거를 보고 그걸 맞춰서 강의를 수강하러 하는데, 수강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학습이에요. 학습을 스스로 하셔야 돼. 학습인데, 그러니까 저야 뭐 이제 사교육에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함부로 수업 들으라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수업이 들어맞는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근데 수업이 아니라 일단은 공부하는 방법부터 배워야 될 학생이 무조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수업은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수업을 할 때 준비를 엄청나게 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같이 그게 싱크로가 맞아야 되거든요. 단순하게 내가 지금 5등급, 6등급인데 뉴런 들어가지고 난 이해가 안 간다. 당연히 안 되지. 왜 뉴런 들어서 완벽하게 이해하는 학생들 하고요, 5, 6등급 받는 학생들하고 그 전에 노력 차이가 얼마나 심했겠어. 그렇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먼저 기본적으로 이제 여름방학 동안에 생활까지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강의를 들을 때 태도를 좀 말씀드릴게. 자, 그럼 일단 이제 약간 이게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있죠. 메가스터리 이제 메가패스가 등장하고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이제 강의가 널려 있어요. 실제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강의, 다른 과목도 다 널려 있지. 언제나 클릭만 하면 얘는 해결할 수가 있어. 근데 이 패스의 장점도 있지만 사실 단점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 단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풍요롭다는 거야. 공부할 땐 사실 풍요로우면 안 되거든요. 공부할 때 풍요로우면 너무 넘쳐서 그걸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이 패스가 당연히 장점이 많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딱 워낙 골라서 들을 수가 있는데, 사실 이제 학생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약간 좀 옳지 않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 왜 그러냐면 선택을 빨리 하고 결정도 빨리 하고 실패도 빨리 할 거야.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만약에 말이야, 제발 이 패스라는 게 없이 만약에 단품으로 이제 강의를 이제 학생이 구매를 해서 든다고 치면은 그 전에 고민을 많이 해볼 거야.
OT도 많이 들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맛보기도 보고 뭐 수강평 검색도 해볼 거고. 근데 보통 이제 뭐 수강평도 이제 보면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근데 이게 메가패스 딱 깔리고 나면은 약간 좀 문제가 되는 게 너무 널려 있으니까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클릭하거든요. 그러면은 자신의 위치를 모른 채로 자신 상태를 모른 채로 그냥 구매하는 욕구만 생겨. 근데 이거 홈쇼핑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홈쇼핑 그냥 산 다음에 그냥 뒀다 나중에 써도 되죠. 이건 우리가 기한이 남은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문제가 생기지. 자, 그럼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 자, 일단은요. 제가 이제 강의를 준비하는 방법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먼저 이제 수업을 하잖아. 자, 수업을 하게 되면은 먼저 1차적으로 제가 준비를 할 때가 언제가 되냐면 교재를 만들 때 하죠. 저는 교재 작업 제가 100% 혼자 다 합니다. 제가 다 하거든요. 자, 일단 교재 작업을 할때 먼저 1차적으로 준비를 해요. 자, 교재 작업을 하는데 이때 거의 주도 면밀하게 일단 한번 수업할 때 내가 이 정도 분량을 소화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가리키면 부담스럽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모든 문제 다시 구성하고 다시 다 풀어보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교재가 이제 작업이 돼서 나오죠. 그러고 나면은 저는 다 까먹어요. 외우질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냐면 책이 나왔어. 자, 그럼 책이 나왔어. 책이 나온 다음에 제가 만약에 수업이 하나가 있잖아. 저는 무조건 제가 강의 시작한 날부터 어떤 걸 지키냐면은 한 수업당 무조건 준비를 세 번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저도 이제 한 번만 그냥 쓱 보고 가면은 저는 강의가 안 돼. 왜안 되냐면 그냥 좀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좀 이제 학생의 자신감 있게 좀 길을 발산해야 되는데 내가 약간 어영부영 알고 하면 애들한테 자신감 있게 얘기를 못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 이제 어릴 때 강의 초반에 할 때는 사실 이제 그런 적도 있었죠. 준비를 아무리 해도 내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힘든 경우가 있었어. 근데 지금이야 뭐 거의 눈 감고도 하는데 그래도 준비를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준비를 하면 할수록 강의가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 그 준비를 많이 하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렇게 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준비는 그냥 문제를 풉니다. 문제랑 자, 내용 있죠. 내용을 그럼 쭉 한번 다시 훑어봐. 아니 뭐 네가 맞는 거 네가 푸는데 그게 아니고 저도 다시 풀어야 돼. 왜 그러냐면 내가 문제를 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전달자잖아. 그러니까 문제를 어떻게 하면 잘 풀어낼 것인가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 좀 준비를 하고요. 자, 두 번째 준비할 때는 이걸 하죠. 자, 구성을 합니다. 자, 구성을 한다는 게 뭐냐면 내용하고 문제랑 아 이거 이제 티칭을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봐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수업 들어있는 날 있죠. 그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풀어요. 저도 이제 어떻게 푸냐면 저도 정리를 되게 잘하는 편이거든요. 저도 노트에다 다시 한번 쭉다 적어봐. 아, 내가 이 얘기를 이때 하면 좋겠구나. 거의 이제 공부하는 것처럼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제발 그 촬영된 강의가 이제 인터넷에 올라가겠죠. 그럼 봐봐. 나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전에 일단은 이 정도 예습을 하거든요. 근데 학생에서 이 정도 예습은 바라지는 못해. 그럼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 지금 처음 배우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정도는 예습을 할수 있을 거야. 왜 아예 모르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나서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내가 소화를 잘했다고 치면은 복습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게 일단 한 세트야.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세요. 한 시간짜리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요 적어도 그 전에 한 시간 정도 예습은 필요하고요. 그다음 강의 소화가 잘 됐다고 치면 복습은 되게 짧을 수도 있어. 그렇지 않을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요게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플러스 알파 학습이죠. 좀 이런 생각을 해봐. 저는 실제로 이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 상상하는 것 이상 공부했거든요. 거의 고시생처럼 공부했었던 것 같은데 이 플러스 알파라는 것은 필수예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필수야. 더 이상 내가 쓸 말이 없었어.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발 내가 이제 뉴런 기하벡터를 든다고 가정을 하자. 자, 뉴런 기하벡터를 들어.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게 강의고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들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수업 양이 엄청 많죠. 양이 많다는 게 한강당 밀도가 엄청날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제가 만약에 수업을 듣는 고등학생이라고 치면요, 이럴 것 같아. 뉴런 기하벡터를 듣지. 그럼 챕터를 제가 잘 끊어놨잖아. 그럼 나는 당연히 플러스 알파를 내가 알아서 준비를 할 거야. 이 플러스 알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EBS가 될 수도 있고, 자, 아니면은 기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발 다른 문제집이 될 수도 있어. 무조건 이건 찾아서 봐야 돼. 아니면 교과서를 쭉 읽어본다 이런 과정도 되게 중요하겠지. 자, 이게 당연히 같이 딸려가야 돼. 자,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시키지 않은 이건 무조건 알아서 하고 있을 거야. 이제 거의 습관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참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불안하죠. 자, 그리고 이 교육업체들이 약간 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애들 불안 심리를 약간 좀 활용하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사교육에 나 있는 사람이지만 애들한테 장사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장사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그냥 어떤 생각이냐면 제가 어릴 때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보면은 요즘 애들 약간 이런 게 있어. 아, 나도 이제 요즘 애들 단어 쓰는 거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절대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필수인데 이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실제 차이는 플러스 알파에서 나옵니다.
뭐냐면은 또이 플러스 알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대치동 저 사람 현강 드는 애들은 뭔가 플러스 알파를 받지 않을까? 물론 받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주면 뭐예요? 지가 안 하면 꽝인데. 그리고 플러스 알파는 지가 찾아서 하는 게 맞아. 그렇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 자, 플러스 알파는요. 정말 필수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성적이 바뀔 거니까.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급별로 제가 어떤 얘기 좀 해드릴 거냐면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과연 뭘 해야 되는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거 잠깐 봅시다. 자, 먼저 만점부터 1등급 학생들이야. 자, 이 학생이 제가 기출문제 언급을 하지 않을게요. 왜 그러냐면은 자연계인데 이 정도 등급이 나오면 기출문제 거의 거의 외울 정도 봤을 거야. 나만큼 봤을 거거든. 자, 우리 기출문제 배제하고 이 얘기 한번 해보자. 잘 봐. 첫 번째. 요번에 6월달 시험 기준 제가 96점 이상인 학생들이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물론 6월달 시험이, 근데 저는 좀 이제 난이도를 보는 관점이 좀 다른 게, 보통 선생님들이 이제 쉽다고 하면 저는 좀 어렵다고 좀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서 문제를 풀어보면 이제 쉽지는 않아. 근데 결과만 보면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 무조건 이제 어려운데도, 나는 개 쉬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고, 자, 요 생각하셔야 돼. 일단은 이 학생들은요, 먼저 뭘 맞출 생각하셔야 되냐면, 21번 하고요. 자, 30번 중에서 적어도 하나를 무조건 맞춰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심화학습이 필요하지, 그치? 근데 그 심화가 대단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약간 난이도가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 있죠. 자, 이걸 꾸준하게 하루에 한두 개 정도 풀어볼 필요가 있을 거야. 그건 이제 필수 과정이 돼야 돼.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죠. 이런 21번, 30번 유형은 이제 다른 문제랑 약간 이질감이 좀 심하기 때문에 21번은 그렇지는 않을 거야. 이질감이 약간 생기기 때문에 또 이것만 공부하다 보면 다른 게 좀 박살이 나거든요. 그럼 어떤 거 하셔야 되냐면 나머지 번호 있죠. 자, 1번부터 뭐 1번까지는 좀 그런데 자, 1번부터 20번까지나 22번부터 29번 있죠. 자, 얘네들도 일단 맞출 생각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맞아. 함부로 그냥 하긴 좀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러분 저랑 이런 생각을 해보자. 먼저 여러분들은 이거를 무조건 맞춰야 돼요. 무조건 맞추고 나서 얘를 풀 때 시간을 우리가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럼 제가 이런 좀 제안을 좀 드릴게. 이 학생들은요, 일단 제가 좀 이제 욕심 부리는 편은 아닌데 좀 욕심을 좀 부릴게요. 자, 어떤 걸 꼭 하셨으면 좋겠냐면, 자, 먼저 이거를 맞추기 위해서는요, 지금 EBS 나오는 책들 있죠. 근데 이번에 수능 완성이 딱 한 걸 나왔더라고. 자, 일단은 EBS로 복습을 하세요. 자, 수능 완성을 가지고 제가 복습을 좀 할 수 있어야 돼. 자, 그리고 나서 21번, 30번 대비용으로 제가 만든 책이 이번에 드릴 하편이에요. 자, 이 학생은 강의를 안 들어줬는데 책은 꼭 풀어보세요. 여기 있죠. 자, 드릴 하편하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이제 모의고사 나오죠. 자, 모의고사 나오면은 자, 모의고사를 풀면서 일단은 매주 반성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얘기 한번 해보자. 자, 과연 뭐 하는 게 맞을 것인가? 자, 지금 수강 가이드라는 게 약간 좀 필요가 없는 대상이기도 해. 왜? 알아서 잘 따라오고 있을 거거든. 그럼 어떤 얘기냐면, 자, 드릴 하편 있죠? 드릴 상편 있고 하편이 있는데, 자, 하편이 적분 통계랑 기하 벡터거든요. 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야. 알겠죠? 이거 무조건 푸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자, 킬링캠프 일단 우리 모의고사가 나올 겁니다. 자, 9월달 전에 한 세트 나왔고 9월달 끝나고 한 세트 나올 건데 이거 풀고 확인하시는데 21번, 30번이 장난이 아닐 거야. 엄청나게 어려울 거고. 자, 이걸 같이 하면서 가시고요. 마지막에 9월달 우리 시험 끝나고 나서는 그걸 하세요. 2130 책이 나옵니다. 그걸 풀면서 전체를 제가 다시 한번 보게 만들어 드릴게. 그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이 학생들은 자연계에서 이 정도면 일단 다른 과목도 공부 잘하고 있을 거야. 단, 제발 분명히 국어나 이제 과학 중에 하나가 장애가 있을 거거든요. 자, 그걸 이제 해결을 하면서 가셔야 되기 때문에 여름방학 동안 좀 밸런스를 맞추는 학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우리 불안한 등급대를 봅시다. 자, 정체되지 말자. 계속 꾸준히 공부하자는 얘기야. 근데 뭐 너네 내가 안 시켜도 알아서 할 거잖아. 그쵸? 열심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 잠깐 보자. 만약에 내가 2등급에서 3등급이 나온다. 일단은 이제 이 학생들은 좀 이제 총체적인 문제가 좀 이런 게 있죠. 자, 얘는 분명히 1등급대로 가능한 학생들이야. 자, 이런 얘기 좀 해줄게. 자, 1번부터 20번까지 있죠. 자, 이거랑요, 22번부터 29번이 있어. 자, 이 학생들은요, 먼저 이거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먼저 필요해. 자, 이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은 먼저 일단은요, 21번까지는 그래도 나름 도전이 가능해. 근데 자, 30번이요, 시험장에서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은 먼저 이거를 맞추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이 나머지를 먼저 깔끔하게 맞추는 것도 중요할 거야. 그럼 여기 집중을 하는 게 맞거든요. 자,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 이 학생은 뭘 하셔야 되냐면 제발
2012학년도랑 13, 14, 15학년도 있죠. 자, 시험지를 찾아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원 사이트 뽑으세요. 자, 6월달하고 9월달하고 그 다음 수능 있죠. 자, 이걸 싹 다 뽑으세요. 자, 뽑은 다음에 하루에 한 회씩 자 문제 안에다가 여러분 기본서도 보고 교과서 찾아가면서 뭘 하셔야 되냐면 문제 외에다 내용 정리하셔야 돼.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면서 아 내가 이걸 알아야 되고 이걸 몰라야 되는구나, 이걸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문제를 균일하게 쭉 풀다 보면은 분명히 부족한 단원들이 생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보완식을 유런을 좀 차서 좀 수강을 좀 하도록 합시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 자, 그러면서 또 뭘 하셨으면 좋겠냐면은 보세요. 요거에 맞춰서 개념이 부족한 느낌 유런을 하시고요. 만약에 문제를 조금 더 풀고 싶으면 드릴을 하세요. 다른 거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뭘 하셔야 되냐면 이거에다가 자 수능 완성 풉시다. 자 이거 그냥 풀어야 돼요. 이유가 없어. 그냥 풀자라고 그냥 제가 말씀을 드릴게.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학생들은 21번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역량이 있어.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출문제 잘 보시면서 그거를 먼저 잘 소화하는 능력도 되게 중요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자. 자 그리고 마지막 봅시다. 지금 이제 이런 얘기도 좀 적어놨죠. 실수는 실력이야. 맞아. 왜 그러냐면 자꾸 이제 아 내가 실수 틀렸는데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 아 실수로 아깝게 2등급. 아 실수로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무조건 2등급이야.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평소에 공부를 꼼꼼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학생들 잠깐 봅시다. 자연계 4등급은요. 제가 좀 인문계 4등급하고 보는 관점이 조금 다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자연계 4등급은 사실은 공부를 해도 나올 수 있는 등급이기는 해. 근데 잠깐 이런 얘기 좀 해줄게. 요즘 시험이라는 단어를 좀 씁시다. 자, 요즘 시험이야. 자, 요즘 시험은요. 안 어려워. 그게 더 무섭거든요. 크게 어렵지 않아.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은 아마 좀 이제 제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는데 자연계 4등급들은 이럴 수도 있어. 책이 많잖아. 우리가 이제 배우는 책 자체가 수학 1이 있고요. 수학 2가 있고 그 다음에 기백 있고 적통이 있는데 아마 이제 얘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않은 학생들이 더 많을 수가 있어. 그럼 이 학생들은요 제가 좀 이제 진심어리게 조언을 좀 이렇게 드릴게. 뭐라는 게 맞냐면 공부하는 습관을 먼저 드리는 게 맞습니다. 자 무조건 책도 마찬가지 수업도 마찬가지야.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요 학생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끝을 잘 못 봐.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보다가 아 다시 보다가 다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습관을 좀 다시 드려줄게요.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공부라는 것은요. 사실 요즘에 이제 정보가 너무 이제 넘쳐나기 때문에 이것까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가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 아까 우리 2등급들 학생들은 마찬가지야. 뭘 먼저 하시는 게 맞냐면은 잘 들어. 자 먼저 2012학년도랑 자 13, 14, 15학년도 있죠. 자 이거 이제 주로 이제 최근 4개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에서 6월달하고 9월달하고 수능 있지. 자 이거를 싹 다 뽑아. 싹 다 뽑아. 그러고 나서 제발 일단은 좀 포기할 게 좀 이런 게 있어요.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랑 22번부터 29번 있죠. 자 여기까지만 일단은 다 접근하면서 풀어보는데 자 이거 풀 때 중요한 게 필요한 게 자 교과서랑요. 자 기본서가 있어. 자 교과서랑 기본서를 이용해가지고 너네가 이제 그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모든 내용을 싹 다 적어봐. 여기서 다 적은 다음에 정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내가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아 내가 이걸 더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이 반드시 나올 거거든요. 그걸 좀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자 일단 이게 총 12회가 되잖아. 이걸 하루에 한 회씩 꼭 처리를 한번 해보세요. 자 그리고 지금 4등급 때 정도 되면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시간을 좀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먼저 12일 동안 이걸 좀 끝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뭘 하시는 게 맞냐면은 제발 이걸 하면서 좀 여력이 되면은 자 EBS 수능 완성 있죠. 자 수능 완성을 좀 진도 맞춰가지고 한번 풀어보세요. 풀다 보면 또 약점이 또 나와. 그럼 거기다 또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은 이걸 하면서도 이제 뭘 하는 게 맞냐면요. 이걸 보는 게 맞거든요. 만약에 욕심을 너무 내시면 안 돼. 이걸 보다가 아 내가 이 단어는 정말 미스테리다 싶으면 유런을 봐. 알겠죠? 그리고 기출문제 분석한다고 또 수분간 보지 말고 일단은 이거를 하세요. 알겠죠? 이걸 하면서 만약에 좀 이제 해설이 필요하다 싶으면 뭘 하는 게 맞을까? 수분간 찾아보는 게 맞겠지. 그치? 자 그렇게 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먼저 7월 동안 이거를 다 끝내세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한 달 있지. 나머지 한 달 동안 드릴을 보셔도 좋고 아 근데 드릴 합표는 너네도 봐야 돼. 여기 좀 무조건 봐야 돼. 필수 코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일단 이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학생들 너무 이제 일단은 이제
자신감이 또 없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시험 특징이 시험이 많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족해도 분명히 점수대를 발휘할 수 있는 시험이 되거든요. 크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정신 건강에 해로워. 알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 갖고 공부하시되 그 대신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돼. 제발. 여기 제가 이런 얘기 적어놨죠. 신념과 믿음 갖고 포기하지 말자는데 포기하기 전에 너넨 포기를 너무 많이 했어. 포기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된다는 얘기가 하다 조금만 어리면 아 씨발 하다 조금만 아 다시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가는 한 바퀴 도는 미덕을 있어야 돼. 자, 실제로 이런 게 있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을 보면은 조금 어려우면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아니, 이해를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은 그런 쿨함 좀 필요하다는 얘기야. 보통 이제 유학생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걸 못 봐서 생기는 문제도 생기게 되겠지. 알겠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어린 조언 어린 당분이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 좀 해드릴게. 교과서를 좀 잘 보실 필요는 있어. 근데 그 교과서를 보는 게 어떻게 보자는 얘기냐면 교과서는 문제를 풀라는 게 아니고요. 자, 뭔가 헷갈릴 때마다 교과서는 텍스트 있죠. 내용을 정확하게 행간에 잘 한번 읽어봐. 저도 수업 준비할 때 교과서 항상 끼고 가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서술이 잘 된 책이 없습니다. 자, 어떤 출판사 교과서 써도 상관이 없어. 무조건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름방학 되기 전에 자 이제 여름방학 시즌이 되죠. 아마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을 거야. 할 게 너무너무 많을 거거든요.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맞냐면 일단은 정신을 가다듬고 자 지금 현재 내 상태를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 그 다음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다음 레벨을 진행한 게 맞는데 일단은 9월달 모의사 전까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그걸 맞춰서 좀 잘 한번 해보시고 이 커리큘럼이라는 것 자체는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는 크게 일단은 뉴런이 있고 그 다음 드릴 있고 그 다음 일단은 이제 마지막 230 있죠. 자, 어차피 필수 코스는 뉴런이야.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느껴지거든. 알겠죠? 자, 그렇게 학습하도록 하시고 자, 그리고 아까 이제 2등급 2학생도 있죠. 무조건 뭐부터 한다? 기출문제 분석부터 하셔야 돼. 알겠죠? 그러면서 내용 중에 다시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그걸 하고 하면은 등급이 올라가는 게 보일 거야. 내가 장담을 해볼게. 얘기죠.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자, 그리고 3, 4등급 이하 학생들은 뭐 하면 안 된다? 포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끝까지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지금 시험 기조로는 그 4등급 대학생을 분명히 100점 맞을 수 있는 시험대가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래.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여름방학 동안 화이팅 하시고 저도 이제 여름이 이제 제가 이제 다음 주 개강이거든요. 좀 두려워요. 엄청난 이제 힘듦이 이제 느껴질 것 같은데 저도 열심히 해서 일단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9월 때쯤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 자, 수업보다 더 중요한 거는 너네 스스로 공부라는 거야. 여기 이제 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알겠죠? 자, 이 정도 얘기합시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